요즘 우리나라 말은 번역기에 돌려도 해석이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번역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만큼 독특한 신조어가 많이 만들어졌다는 얘기인데요. 방금 TMI 갑분싸야 무슨 뜻인지 짐작하시나요? 해석하면 방금 안 물어봤어 분위기 싸해졌잖아 라는 뜻인데요. TMI는 too much information의 줄임말로 물어보지 않았다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그리고 갑분싸는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졌다의 줄임말이고요. 룸곡 옴룩, 띵작, 댕댕이, 커여워, 한글이지만 외교처럼 생긴 단어도 늘고 있는데요. 룸곡 옴룩은 폭풍 눈물을 180도 뒤집어 쓴 말로 슬픈 상황을 나타낼 때, 뒤에 말은 명작, 멍멍이, 귀여워와 모양이 비슷해 사용한다고 합니다. 주로 신조어를 사용하는 세대는 10대들이지만 10대들 간의 의사소통도 힘들다는데요. 신조어가 주로 만들어지고 사용되는 곳이 SNS와 인터넷 게임 방송, 그리고 온라인 게임 등인데요. 각각 영역에 따라서도 신조어 구사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같은 세대에서도 서로 모르는 신조어가 수두룩해 대화가 어려울 지경입니다. 일명 옛날 사람을 벗어나기 위해 신조어를 배우는 어른들도 많았지만 금방 포기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신조어, 시대를 나타내는 말이긴 하지만 지나친 사용은 세대 간 대화 단절은 물론 소중한 우리말 파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카드 뉴스였습니다.